네, 어제 코스피가 미증시 상승 영향으로 사흘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이날 코스피는 전거래보다 14.01포인트 0.6% 상승하면서 2357.32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역시 전장보다 8.51포인트 1% 넘게 상승하면서 826.97로 마감이 됐습니다. 이날 유가증권 시장에서 기관 투자자는 3,439억 원을 순매수하면서 사흘 연속 매수 기조를 이어가는 모습이었고요. 개인 투자자 외국인은 각각 1,671억 원, 2,175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가 598억 원을 순매도했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79억 원, 784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이날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서는 NC소프트가 7% 강세를 나타냈고요. 카카오, 네이버 등 인터넷 플랫폼 관련주 또 게임 컨텐츠 관련주가 강세를 나타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밖에 SK바이오팜,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등 바이오주도 상승세를 나타냈고요. 반면에 신한지주, KB금융 등 은행주는 시장 금리 하락에 따른 순이자 마진 축소 전망에 약세로 마감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업종별로 봤을 때는 서비스업 섹터가 4%대 강세를 나타냈고요. 음식료품, 의약품 등이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다만 보험 섹터, 기계, 화학 섹터 등은 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특히 신재생 에너지 산업과 관련된 블루웨이브 관련 수혜주들은 낙폭이 두드러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서는 두루 강세를 보인 가운데 알테오젠이 8% 강세를 나타냈고요. 제넥신, KMW 등 바이오 섹터라든지 5G 관련주가 급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 전날보다 3원 60전 상승하면서 달러당 1137원 70전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전일장 국내 증시 그리고 새벽에 마감한 뉴욕 증시 상황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일단은 미 대선 지금 계속해서 초접전이라고는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많은 언론들이 이제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의 승리를 점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시장 흐름이 참 신기한 게 그전에는 네. 블루 웨이브가 점쳐지면서 오르고 이번에는 네. 블루 웨이브는 아니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또 시장이 낙관적으로 좀 해석을 하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네. 자, 해석하기 나름이다라는 예. 게 지금 여기에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정말로 많은 유동성이 풀려있기 때문에 시장은 오르고 싶었고 네. 불확실성이 하나가 해소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실질적으로 바이든이 당선이 되던 트럼프가 당선이 되던 증시는 올라갈 확률이 상당히 높았다라는 것이 이번에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저께 증시를 보시면은 다우가 1.3%, S&P가 2.2%, 근데 기술주, 나스닥이 자그마치 3.9%나 폭등을 했습니다. 네. 자, 이런 모습을 보고 있으면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기술주가 더 좋을 거다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제 또 바이든이 당선이 될 거다라고 지금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빠지지 않고 있죠. 네. 그래서 결국은 이 세금 관련해서 법인세 부분의 인상이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것이 얘기가 나오면서 시장을 끌어주고 있습니다. 이 지금 흐름 자체는 지난주에 아까 올라왔었는데 지난주 증시가 거의 뭐 5%대에서 7%대 폭락을 했었어요. 아, 조정을 예. 받았었죠. 그렇죠. 예. 대선 결과에 있어서는 당연히 바이든이 된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면서 근데 시장은 오히려 빠졌습니다. 네. 또 블루 웨이브의 가능성을 굉장히 얘기를 많이 했는데 오히려 시장은 빠졌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블루 웨이브가 아니라 상원이 만약에 공화당으로 넘어가게 되면 오히려 시장은 좋게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예. 거죠. 그러면서 지금 나스닥이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바이오 업종이 예. 두드러지게 상승을 어저께 했는데요. 네네. 보면 뭐 바이오젠 같은 기업은 하루에 자그마치 44% 폭등. 와. 예. 전체적으로 바이오 지수로 놓고 보면 어저께 6% 이상 폭등을 예. 했고요. 전체적인 모든 기업들이 상당히 상승폭이 높았습니다. 네네. 보면은 한국도 마찬가지로 바이오 업종의 비중이 높은 코스닥의 상승이 맞아요. 더 높았죠. 그래서 오늘 이런 부분을 놓고 보고 있으면 당연히 바이오 업종에 대한 관심이 필요할 것 같다. 또 코스닥에 대한 관심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앞으로 이 불확실성은 좀 상존할 수 있습니다. 좀 시간이 걸리겠죠. 누가 정확하게 당선이 되는지 또 트럼프 대통령이 불복을 할 확률이 상당히 높고 네. 이게 내년 1월까지도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으로 가서 결정이 날 수도 있죠.
2000년도에 그런 일이 한번 있었고 고어와 부시의 대결에서 너무나 이 표차가 적었기 때문에 플로리다주가 네. 그렇지만 결론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는 만약에 바이든이 된다면 결론은 바뀌지 않을 거예요. 예. 그렇지만 어쨌든 거기까지 좀 변동성이 있을 것이고요. 많은 분들이 또 이런 걱정을 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2000년도에 그런 시장이 나타나면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2000년도가 닷컴 버블의 꼭지였어요. 네. 그리고 이 대선이 일어났고 2001년도에 폭락장이 나왔습니다. 자그마치 30%, 그 다음에까지 거의 60%의 폭락장이 나왔기 때문에 그때를 생각하면은 큰일 난 게 아니냐라는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나중에 좀 더 짚어드리겠지만 그때와는 정반대의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어제 국내 증시 간략하게 좀 리뷰를 해볼게요. 일단 시장에서는 뭐 트럼프 대통령이 예상 밖으로 좀 선전을 보이면서 사실 어제까지만 해도 분위기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뭐 트럼프 관련주들이 좀 많이 올랐고 좀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이 좀 주춤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장에서는 그래도 다시 희비가 좀 엇갈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자, 기술주 부분에 있어서 또는 뭐 우리가 계속 얘기해왔던 신성장 산업이라고 하고 또 4차 산업 혁명 관련된 업종들을 얘기를 하죠. 여기에 이제 바이오도 포함이 되는 것이고요. 네네. 또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게 이제 전반에라고 해서 맞아요.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장비, 네. 그리고 에너지 솔루션, 신재생 에너지, 그 다음에 언택트 산업, 그리고 바이오 업종 이렇게 다섯 개에 대해서 계속 좋다라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예. 보시면은 어느 한 업종이 먼저 올라갔다가 어느 한 업종이 쉬었다가 이런 식의 흐름입니다. 네. 그리고 이미 대장주, 주도주는 형성이 됐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으로의 흔들림이 있을 수 있으나 대표적으로 이런 다섯 개 업종에 대해서는 적절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투자를 하시면 아마도 제가 판단하기에 내년장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예. 그런 부분이 지금 미국장도 마찬가지고 한국장도 마찬가지인데 그만큼 이익 증가율이 높을 것이고 경기 회복이 일어나는 주기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보통 대장주들이 시장을 이끌고 가지 소외됐던 업종들이 이끌고 가지는 못해요. 그래서 지금은 변동성이 일어나고 있기는 하지만 특히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이 큰 폭의 하락이 있었잖아요. 예, 예.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트럼프가 당선이 돼도 혹시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 하더라도 신재생 에너지 쪽에 대한 투자는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지금 뭐 호가에서는 거의 조 바이든 후보 당선을 확실시하는 분위기예요. 지금 하나솔루션, 뭐 지금 OCI, 지금 보시다시피 신재생에너지 관련주가 다 급등이 예상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 걱정을 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신재생에너지, 뭐 트럼프가 당선이 만약에 된다면 빠지고 이게 아니라 누가 돼도 결론적으로는 시장의 흐름은 큰 그림을 벌써 만들어놨고요. 그 흐름을 앞으로 2년 이렇게 갈 건데 그 사이사이에 어떤 이벤트들이 생기면서의 등락은 있을 수 있으나 추세가 바뀐 건 아니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어제 나스닥을 보시면 다들 나스닥의 하락폭이 가장 컸었기 때문에 차트 한번 보여주시죠. 이런 얘기 하셨어요. 아, 이거 쌍봉이다. 두 번째 고점이 첫 번째 고점보다 더 낮다. 그리고 21선까지 내려왔으니까 이거 폭락할 수도 있다. 아, 이대로 조정 받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얘기 굉장히 많았잖아요. 바이든이 당선이 되면 그렇게 될 거다. 뭐 이런 얘기까지 많이 했었어요. 근데 지금 바이든이 당선이 가시화된다고 하는데 지금 나스닥 선물 안 빠집니다. 오히려 또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어저께는 엄청나게 많이 올랐죠. 3.9%나 폭등을 했습니다. 결국 무슨 얘기냐면 지금은 미국과 중국의 패권 싸움이 일어나고 있죠. 자, 이런데 가장 지금 미국이 중국한테 이기고 있는 쪽이 이쪽인데 기술주 관련 쪽인데 이거를 반독점법을 쓰고 이 기업들을 뭐 분리를 시키고 그러면 경쟁력이 당연히 떨어지는데 그런 것을 할 정치인들은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우리는 이런 정치적인 이슈가 시장의 흐름을 판단할 때는 우리는 그냥 펀드멘탈을 계속 분석을 하면 됩니다. 근데 이 기술주에 대한 펀드멘탈이 너무나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나중에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양시장 계속해서 상승 분위기를 이어갈 걸로 보입니다. 저희는 잠시 후 동시효과 상황 그리고 전략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전문가 연결해서 개장 전 3분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알파투자 양종혁 수석 연결돼 있습니다. 수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뉴욕 증시가 혼란의 미국 대선 속에서 급등 마감했습니다. 특히 나스닥 같은 경우에 4% 가까운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하지만 변동성은 여전한 것 같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전일 국내 증시의 상승폭, 그리고 간밤의 미 증시의 큰 상승폭, 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굉장히 수치적으로는 좋지만 전일 국내 증시만 보시더라도 다소 찝찝한 부분이 있었을 겁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대선 개표 상황에 따라서 엎치락 뒤치락하는 상황들이 많이 보인 하루였는데요. 오늘 오전까지는 다소 보수적인 매매 형태를 취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제 상황과는 다르게 다시 이제 바이든 후보의 승리를 점치고는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소송까지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 불확실성이 확실하게 거친 시장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에 있어서 추후 다소 긍정적인 소식으로 말씀드리면 누가 대선이 되었건 간에 어쨌든 불확실성 재료가 해소가 된다는 거겠죠. 최근 미국 대선을 앞두고 혼란스러웠던 시장이 연출이 되었고 미 대선과 이제 상하원 선거가 끝나게 된다면 추가 경기 부양책에 대한 불확실성도 어느 정도 이제 거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 코로나라는 악재가 있지만 결국에 이 이슈 역시나 해소될 이슈라는 점도 체크를 하셔야 하고 때문에 오늘도 미대선 이슈로 움직이는 국내 증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다소 수심을 좀 자극하는 소식들이 들린다면 국내 증시는 다소 혼란스러울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상승세를 기록한다고 한들 큰 움직임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수석님 앞서 말씀드렸듯이 뉴욕 증시는 공화당의 상원 과반 확보가 확실시 되면서 IT와 5G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국내 증시에서는 바이든 관련주로 분류됐던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가 어제 급락했었는데요. 지금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데 들어가 봐도 되는지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야 할까요? 네, 일단 말씀 주신 뭐 IT, 5G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모두 당장 대선 이슈로 크게 움직일 종목들이기는 합니다. 뭐 어제도 신재생 에너지가 이제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 오늘 동시호가 상황으로는 굉장히 또 좋은 상황인데 네. 변동성이 다소 큰 폭인 만큼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선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릴 관심 섹터는 이제 바로 중국 소비주입니다. 우선 다가올 11월 11일이 바로 중국의 광군제인데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처럼 중국 최고의 쇼핑 시즌이기도 하고요. 아무래도 이제 이번 광군제에는 중국인들이 미제품을 구매하지 않을 것이라는 구도와 함께 우리나라 식품 쪽과 화장품 쪽에도 수급이 좀 돌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 지난해 광군제에서 하루 동안 총 거래액이 무려 44조 원을 넘어선 수치였습니다. 정말 엄청난 수치이고 최근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서 어수선했던 분위기가 사실 아시아 국가에서는 많이 조용하기도 하고 있고요. 중국의 경제 지표 역시나 호조를 기록하고 있기에 올해 광군제가 더욱 기대가 될 수 있겠죠. 때문에 이번 광군제에는 예년에 비해 행사 기간을 늘리고 행사 규모도 확대된 만큼 국내 기업들의 기대감이 한껏 높아진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또 눈여겨보셔야 하는 섹터는 제일 잘 알고 계시는 이제 코로나 치료제 관련주들 눈여겨보시면 될 텐데 아직까지 미국과 유럽의 코로나 확진자 숫자가 대폭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내 또한 나름대로 선방을 하고 있지만 두세 자릿수 확진자 숫자를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국내 모두가 지금 코로나 치료제 개발에 있어 큰 투자에 힘을 쏟고 있고 아무래도 올해 안정적이면서도 유효한 치료제가 나오기는 힘들 것으로 보이고 있지만 지금 뭐 아스트라제네카와 뭐 하이자도 12월 초 임상 데이터가 나와서 연내 배포를 기대하고 있고 국내에서는 셀트리온의 항체 치료제와 60자로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만 보시더라도 충분히 긍정적인 재료가 나올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앞으로 다가올 광군제를 대비한 중국 소비주 그리고 코로나 치료제 관련주까지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석님 지금 변동성이 큰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장 관심 업종 그리고 대응 전략까지 함께 세워주시죠. 네, 오늘도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당장만을 생각하시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어제 국내 증시만 보시더라도 각 테마별로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게 돌았고요. 뭐 아무래도 대선 투표 상황에 맞게 바이든은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트럼프는 5G 뭐 기술주 등 급등락 폭이 굉장했는데 지금 투자자분들이 주목을 해야 할 부분은 이런 테마성 종목들이 아닙니다. 대선 이유를 좀 생각을 해두셔야 하고요. 트럼프 바이든 후보의 당선에 따라서 움직이는 테마주가 아닌 예를 들어서 이제 대선 이후 경기부양책 협상이나 코로나 확산세도 줄어든다면 이런 긍정적인 요인들을 조금 이용해 보셔야 하고 금일 당장 눈앞에 초점을 둔 테마주보다는 3분기 실적임을 좀 감안해서라도 앞으로의 미래 성장성이 있는 가치주의 포트 구성 신경 쓰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대선 이후 염두에 두고 투자 전략 세우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알파투자 양종혁 수석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개장 전 3분 전략 세워봤습니다. 네, 지금 시각 8시 52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양시장 예상 체결지수 확인해 보도록 하죠. 코스피입니다. 오늘 1% 가까이 강세 분위기 좀 이어갈 걸로 보입니다. 2379선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2380선 회복도 충분히 시도해 볼만 할 것 같습니다. 코스닥도 0.6% 오름세 예상되면서 832선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오늘 대형주들 줄줄이 강세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각각 1% 내외 오름세 예상되고 있고요. 바이오 섹터가 오늘 전반적으로 어제에 이어서 강세 흐름을 이어갈 걸로 보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2% 넘게 올라갈 걸로 보이면서 예상 체결가 75만 3천 원이죠. 자, 이 가운데 어제 많이 올랐던 플랫폼 관련주 일부 차익 실현 물량들이 조금 출하될 걸로 보이네요. 네이버가 1% 약세가 예상되면서 예상 체결가 29만 5,500원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LG화학 2% 강세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상 체결가 66만 4천 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뭐 지금 조 바이든 후보가 거의 대통령 당선이 확실시 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뭐 아직까지 100%라고 단정을 지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지금 매직 넘버에 가까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에 따라 오늘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의 강세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나솔루션이 10% 급등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예상 체결가 4만 7천 원. 이 가운데 현대 에너지 솔루션도 7% 넘게 올라갈 걸로 보입니다. 자, 신성 ENG도 역시 10%대 급등 출발 예상이 되고 있고요. OCI 역시 태양광 관련주죠. 6% 강세가 예상되면서 예상 체결가 63,300원입니다. 자,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도 확인해 보도록 하죠. 역시 바이오주가 다시 한번 또 상승세를 이어갈 걸로 보입니다. 시장 분위기를 좀 주도할 걸로 보이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2% 가까이 올라갈 걸로 보이고요. 시젠이 3% 오름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알테오젠 오늘 좀 쉬어갈 걸로 보이고요. HLB도 2% 약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제약은 0.2% 상승 출발 예상되면서 예상 체결가 11만 5천 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 밖에 어제 하락했던 은행주 호가 상황도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일단은 지금 금리 하락에 따라 순이자 마진이 좀 축소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왔었던 은행주입니다. 오늘은 어제 하락분을 다시 한번 좀 만회할 걸로 보입니다. KB금융이 2% 강세 예상되고 있고요. 신한지주도 2% 올라갈 걸로 보입니다. 이 가운데 하나금융지주 그리고 우리금융지주도 역시 오름세 예상되고 있고요. KB금융 말씀드렸다시피 상승 출발 예상되면서 예상 체결가 42,050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개장까지 5분가량 남았습니다. 체크포인트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일단은 지금 뭐 블루웨이브는 없을 거다라는 시장의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상원은 공화당이 다수당을 차지할 것이다. 자, 이렇게 되면 시장에서는 굉장히 또 좋게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예. 지금 바이든이 당선이 됐었을 때 가장 안 좋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뭐였냐면 시장에 좋지 않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뭐였냐면 당연히 세금을 올리겠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네. 이 법인세를 갖다가 21%에서 28%까지 올렸을 경우에 어느 정도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지 저희가 그때 계산을 해드렸었는데 예. S&P 개념으로는 10% 정도의 하락을 일으킬 수 있고 나스닥의 개념에는 뭐 10%대 초반 내지 중반 정도의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블루 웨이브가 일어났다면 지금 우리가 K자형 리커버리라고 얘기를 해서 예. K자 회복이라고 해서 좋은 쪽은 계속 좋은데 네. 안 좋은 쪽이 안 좋으니까 이쪽에 돈을 풀어서 근데 이쪽에 돈을 풀려면 좋은 쪽에서 세금을 많이 걷어야 된다 이런 경우였거든요. 예. 그런데 상원이 이걸 막아주겠죠. 예, 그렇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이 대형주들의 펀디멘탈이 지금 워낙 저평가되어 있다고 전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다 보니까 이 기술주들이 빠지기보다는 적정 가치를 계속 찾아가는 모습을 앞으로 1년 내지 2년 동안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또 만약에 민주당의 입장에서도 네네. 만약에 상원을 잃게 되면은 네. 정책 자체를 지금 이미 벌써 저소득층이나 이런 쪽에 투표 수는 많이 받았으니까 예. 지금 뭐 고소득층이나 여러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규제를 해버리면 사실 또 상원을 가져오기가 어렵게 되겠죠. 예. 그렇다 보니까 정책 자체도 그렇게 세게 나오지 못할 거라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지금 1조 8조 달러와 2.2조 달러의 차이잖아요. 재정 정책이. 네. 그런데 민주당이 지금 뭐
이 4천억 달러 정도 더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제가 판단하기에는 1.8조 달러라도 정말 큰 금액이다 이미. 예. 예, 그래서 오히려 빠르게 통과를 시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예. 예, 그래서 그렇다면 공화당도 이 정도면은 통과를 시킬 거고 네. 그래서 부양책이 오히려 더 빨리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정책적으로 불확실성이 확실히 상존하고 네. 내년 1월까지는 계속적인 좀 변동성이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장은 오히려 상하원이 갈린다 하더라도 또 대통령이 또 바이든이 된다 하더라도 예. 시장은 워낙 유동성이 많이 풀려 있어서 상승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뭐 지금 대선 결과에 좀 가려져 있는 소식이긴 합니다만 코로나19 확진자 네. 수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은 그래도 좀 시장이 부담일 수 있는데 이건 괜찮은 건가요? 네. 자, 이 부분 한번 볼게요. 예. 지금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뭐 하루에 60만 명 가까이, 56만 명을 돌파하는 이런 모습이 네네. 나오고 있어요. 자, 이걸 보고 있으면 당연히 지금 2차 웨이브가 오고 있는 거고 지금 진행형이죠. 그렇죠. 2차 그렇죠? 팬데믹. 2차 웨이브. 예. 그래서 2차 웨이브가 이렇게 오면은 진짜 경기가 다 아주 안 좋아지는 게 아니냐. 네네. 다시 더블 딥이 오는 게 아니냐라는 예, 걱정들을 예. 하십니다. 그런데 이 숫자를 한번 보시면은 사망자 수의 추이를 한번 보시면은요. 그렇게 올라가기는 올라가고 있는데 네. 그렇게 많이 안 올라가요. 아.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거죠. 예. 무슨 얘기냐면 점점 더 이 코로나19가 독감화되어 가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만큼 치사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치사율이 떨어진다는 것은 경제활동을 멈추지 않아도 된다. 이런 경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지난번 3월, 4월 이럴 때하고는 많이 차이가 날 거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런 쪽은 크게 걱정을 하지 않고요. 과거하고 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네, 스페인 독감 때요. 네, 스페인 독감 때 보시면은 1차 웨이브, 2차 웨이브가 왔었는데 딱 비슷한 시기예요. 2차 네. 웨이브가 들어왔던 게 9월, 10월, 11월 이 1918년도입니다. 예. 네, 보시면은 크게 치사율이 올라갔었고 사망률이 크게 올라갔었어요. 근데 보시면 시장은 그때 빠진 폭을 보시면은 한 1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언제 폭등을 하기 시작하냐면 결국 경기 침체, 이 회색 이 경기 침체 구간이거든요. 빠져나오기 몇 개월 전부터 급등을 합니다. 네. 자, 그럼 지금 생각해 보시면 재정 정책이 풀리기 시작하겠죠? 어느 시점에선 언제냐면 제가 볼 때는 내년 1사분기. 네. 이 얘기는 저희가 개장 이후에 좀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 함께 개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1월 5일 목요일 개장이 됐습니다. 자, 이 대선 선거 결과가 지금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통령 당선 거의 확실시 되고 있는 시장 분위기입니다. 다만 시장에서 예상했던 블루 웨이브는 없을 거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원 다수당 공화당이 차지를 하게 되면은 그동안 기술주의가 악재가 됐었던 뭐 법인세 증세라든지 아니면 반독점 규제가 없을 거다라는 기대감이 오히려 시장을 상승으로 이끄는 것 같습니다. 뉴욕 3대 지수 일제히 올랐고요. 특히 나스닥이 급등했습니다. 빅테크를 중심으로 상승을 견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더불어서 국내 증시 어제장에서 미리 좀 선반영되면서 상승세를 이어나가는 모습이었고요. 오늘도 시장 분위기는 좋을 걸로 보입니다. 일단 불확실성 해소라는 차원에서 시장은 계속해서 상승에 베팅을 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장 일단은 양시장이 오름세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코스피 출발 지수 먼저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0.68% 상승 출발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373.41포인트 출발 나타내고 있습니다. 2380선 회복까지도 지금 한 3포인트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이고요. 코스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0.7% 상승세로 830선을 웃돌면서 833포인트입니다. 양시장 오름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코스피 2370선, 코스닥 833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오늘 대형주들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0.6%에서 0.8% 상승세 이어지고 있고요. 이 가운데 어제 많이 올랐던 네이버 오늘 1% 약세입니다. 일단은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대차 0.8% 상승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삼성 바이오로직스 강세가 굉장히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나흘 연속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미증시에서도 알테오젠이 좀 폭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바이오 섹터가 굉장히 강했죠. 그 영향으로 오늘 국내 증시에서도 바이오 섹터가 다시 한번 상승세를 이어갈 걸로 보입니다. 자, 계속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좀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죠. 자, 네이버는 오늘 차익실현 물량들 나오고 있고요. 또 간밤 기술주 많이 올랐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역시 또 국내 증시에서도 LG화 1%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66만 원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일단은 뭐 기술주, 성장주 너나 할 거 없이 다들 강세 분위기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CGN 1% 내외의 상승세에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가운데 알테오젠 어제 많이 올랐었죠. 오늘은 좀 쉬어갑니다. 차익실현 물량 나오면서 1% 약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요. 셀트리온 제약은 0.7%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차전지 관련주인 에코프로비엠은 오늘도 강세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 테슬라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 국내 증시에서는 SK이노베이션, LG화학, 에코프로비엠, 첨보 이런 2차전지 관련주들이 강세 흐름 이어지고 있고요. 현재 에코프로비엠은 13만 9,100원 선에서 주가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자,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 현황을 좀 살펴볼게요. 뭐 조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면은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 투자가 본격적으로 일어나게 되고 관련 종목들 수혜가 예상된다라는 분석을 많이 드렸죠. 오늘 하나솔루션 7% 넘게 올라갑니다. 46,050원이고요. 현대에너지솔루션도 7% 넘게 올라갑니다. 신성 ENG 10% 급등 중이고요. 이 가운데 OCI도 7% 넘게 올라가면서 64,300원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시각 9시 3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기관의 매도 우위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융투자 연기금을 중심으로 물량이 좀 빠르게 나오고 있고요. 개인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는 순 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규모 보시게 되면은 개인이 200억 원 넘게 매수 우위를 나타내고 있고 외국인은 181억 원 순매수 기록 중입니다. 기관은 446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업종별 수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종별로 봤을 때 외국인은 전기전자 섹터에서 집중적으로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도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많이 오르는 모습이었고 국내 증시도 이러한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되네요. 자, 그리고 기관은 오히려 전기전자 섹터에서 물량 내놓고 있고 화학 섹터에서도 기관은 순매도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기관은 의약품 섹터에서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수급도 확인해보겠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기관이 사고 있고 지금 외국인이 매수로 좀 전환이 됐습니다. 다시 한번 좀 돌려보시게 되면은 지금 약간의 딜레이가 있는데요. 외국인이 지금 순매수로 전환이 됐습니다. 코스닥에서는 개인 투자자만 홀로 순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00억 원 넘게 물량 내놓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시각 9시 4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환율까지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오늘 달러원 환율입니다. 어제장에서는 좀 오르는 모습이었죠. 오늘 내려갑니다. 7원 70전 내린 1130원에 개장이 됐습니다. 환율 얘기 간단히 먼저 해보고 네. 뭐 계속해서 시장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네. 환율이 이렇게 많이 떨어지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는데 이 환율과는 어떻게 연관 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자, 지금 재정정책이 많이 풀리게 되면 네. 그만큼 지금 미국의 정부의 펀드멘탈이 좀 안 좋아질 거다 이런 거잖아요.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1.8조 달러에서 예. 2.2조 달러를 더 추가로 쓰게 되면 추경을 쓰게 되면 이건 GDP의 자그마치 8%에서 10몇 프로 정도 되는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의 정부 부채 비율이 약 107% 정도 되는데요. 예. 그것이 한 115%까지도 급등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부채가 높아지면 당연히 환율이 약세를 보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저께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이 되는 것처럼 보였으니까 네. 환율이 뭐 1140원까지 폭등을 하다가 지금 보시면 또 바이든이 당선이 될 것 같다고 하니까 다시 하락하고 예. 이런 모습 보여줍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환율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 예. 있는데요. 미국의 달러가 아주 급격하게 깨지는 현상은 나오지 않을 거다 생각합니다. 즉 원화가 급격하게 절상하는 모습도 나오지 않을 거다 생각합니다. 오히려 약간씩 절상하는 모습. 네. 네, 지금 1130원이면 뭐 천천히 앞으로 1년 내지 2년을 두고 1100원대까지 내려간다든지 이런 식의 움직임일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 예. 이유는 지금 미국의 정부 부채 비율이 높기는 하지만 그럼 GDP 비율 추이하고 좀 비교해서 좀 저희가 차트로 좀 살펴볼까요? 네, 보시죠. 예. 지금 전체적으로 돈을 많이 쓰고 있는 건 사실인데 네.
선진국 전체의 금액 대비해서는 미국이 아직도 낮습니다. 근데 달러 지수라는 건 어떻게 결정이 되냐면 예. 대부분 선진국과의 비교거든요. 예. 일본 엔화, 뭐 유로 뭐 이런 쪽으로 계산합니다. 네. 지금 선진국의 부채 비율이 한 120% 정도 되고요. 네. 미국의 부채 비율이 107% 정도 되니까 네. 더 낮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제가 볼 땐 달러가 완전히 많이 안 좋아지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건 무슨 내용이냐면 워낙 지금 돈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런데 예. 미국만 쓰는 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쓰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정부 재정 적자와 통화 정책 부양책이 GDP에 차지하는 비중을 보시면은 과거 1차 세계 대전이나 2차 세계 대전 뭐 심지어는 제일 최근에 있었던 금융위기 대비해서 예. 정말로 높은 숫자를 쓰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경기 부양책이 이렇게 들어가면 경기는 회복을 할 것이고 또 달러도 약간의 약보합세 수준으로 갈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저기에 올라온 부분은 이 차트는 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정부 정책이 들어가게 되면 예. 시장이 어떻게 될 거냐 하는 부분이잖아요. 네네. 스페인 독감이 있었을 때 엄청난 정부 부양책이 들어갔고요. 예. 그리고 나서 경기가 회복을 하고 플러스 전환하기 시작하면서 시장은 뭐 경기 침체부터 고점까지 자그마치 50%의 폭등을 합니다. 예. 그렇다면 지금도 시장을 들여다볼 때 예. 스페인 독감 아까 코로나19 얘기를 하고 있었잖아요. 코로나19가 많이 확산이 된다 하더라도 적극적인 부양책이 들어오면서 이것이 경기 회복과 연결이 된다면 예. 시장은 아주 큰 폭의 상승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예. 그래서 지금 현재 풀려있는 재정정책, 통화정책 이 모든 정책들이 2021년 시장을 굉장히 좋게 보여지게 만든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2000년도 닷컴 버블 붕괴하고는 완전히 반대되는 현상이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는 시장을 좋게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19 뭐 신규 확진자 수가 급증한다 하더라도 치사율이 낮아지고 있다 보니까 과거 스페인 독감과 비교해 보게 되면 오히려 시장이 더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라고 저희가 그렇죠. 해석을 하면 되는 거죠. 네. 자,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럼 시장이 앞으로 얼마나 더 올라갈 수 있느냐, 상승여력이 얼마나 되느냐 이 부분을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네. 어떨까요? 자, 지난 3개월 정도를 보시면 예. 시장이 계속적인 변동성이었고 실질적으로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고점 대비해서 저점이 자그마치 한 15% 가까이 하락을 했어요. 나스닥 100이 그랬습니다. 예. 자, 이렇게 이미 조종이 3개월 동안 일어났다고 생각하시고 그럼 지금은 왜 그런 변동성이 있었는지 생각해 보시면 네. 대선 문제가 있었죠. 네. 예. 그래서 또 코로나19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 요소가 큰 문제였었는데 앞으로 언제 재정이 풀리고 이런 부분을 보고 보시면 우리는 펀디멘탈을 들여다봐야 돼요. 지금 현재. 펀디멘탈을 들여다봤을 때 시장이 정말 매력이 있다. 그럼 우리는 매수를 해야죠. 이렇게 변동성이 있을 때 그렇죠. 좋은 기회가 되는 것이죠. 근데 펀디멘탈을 들여다보면 미국 시장이 정말 좋아 보여요. 제가 분석하는 결과는. 전에도 보여드렸던 식센스 모델이 있는데 네. 그 식센스 모델 안에 쭉 한번 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 상승 여력,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을 보는 부분인데 지금 보시면 다우존스 뭐 S&P 그다음에 500, 또 나스닥 예. 그다음에 러셀 2000 이렇게 다 보시면은 상승 여력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다. 여기에 지금 먼저 다우지수하고 S&P 500인가 그렇죠. 봐요. 예. 17%대 뭐 20%대 정말 높은 상승 여력이 남아 있습니다. 나스닥은 아직까지도 20% 넘게 올라갈 넘습니다. 수 여기에 있는 또한 거네요. 나스닥 100은 얼마가 나오냐면 37%라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 나와 있어요? 저건 네. 나스닥이고요. 나스닥 100기업 나스닥 더 대형주들 기술주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은 펀디멘탈이 정말 좋아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제 유동성을 보시면은 네. 정말로 많이 풀리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대선만 지나가니까 막 급등을 하는 거죠. 돈이 어디로 가야 되는데 그냥 쉬고 있었던 거지. 네네. 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은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미국의 이미 연준의 대차대조표 추이가 워낙 많이 올라갔고요. 예. 또 보시면은 M1, M2 증가율 보시면은 거의 뭐 폭등해 있고 이 수준이 지금 M2 증가율 24%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예. 그러니까 이렇다면 정말 유동성 부분은 정말 좋아 보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들여다보는 이 상승 여력 부분들도 굉장히 유동성만 가지고도 엄청나게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앞으로 1년 동안에 적어도 미국 시장이 20% 정도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준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자, 유동성뿐만이 아니라 경기 선행 지수도 한번 보시면은 예. 경기가 회복하고 있어요.
회복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여기에 부양책을 여기다 대놓고 1.8조 달러 미니멈 쓴다면, 최소한 쓴다면, 예. 이거는 경기는 회복한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경기 지수도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또 이익 증가율은 어떠냐? 내년 1년만 놓고 보면은 나스닥, S&P 다 10%대 중반의 이익 증가율이 나와요. 사실 이게 네. 많은 분들이 나스닥의 고점을 얘기할 때 네. 이익 증가 개선세가 좀 둔화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네. 근데 네. 보시면은 이익 증가율이 더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세금을 만약에 올리면 당연히 이익 증가율이 뚝 떨어지겠지만 네네. 지금 그게 안 일어난다면 예. 정말 이익 증가율도 상당히 높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또 시장이 공포와 탐욕 지수라고 해서 센티먼트 지수인데 너무나 낮게 지금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아. 시장은 사고 싶어하는 욕구가 막 생긴다라는 거죠. 이 공포 탐욕 지수가 올라가게 되면 오히려 매도가 더 나타날 수도 그쵸.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 지금은 아주 낮게 있었으니까 아. 지금 살만한 타이밍이었다라는 거고요. 예. 그래서 전체를 한번 보시면은 전체를 예. 한번 볼게요. 식센스 모델 전체를 보시면은 지금 미국이 6점 만점에 4점이란 말이죠. 네. 우리는 3점 이상이면 우리는 가장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 그리고 지금 올라온 이 도표는 우리가 언제 팔아야 되느냐 하는 부분인데 네. 지금 다시 왔네요. 식센스 모델로 보실 때는 6점 만점에 4점이니까 지금은 정말 적극적으로 사야 된다. 예. 예. 그래서 이렇게 변동성이 있었을 때가 정말 좋은 투자 기회다라고 정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고요. 예, 예. 너무 지금 패닉을 하지 마시라는 얘기를 해드렸던 부분이 여기에 나오는 거고요. 또 좀 전에 나왔던 차트를 보시면 테이블을 보시면은 장단기 금리차. 예, 뭐 장단기 금리차나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숫자나 예. 뭐 달러 인덱스나 이걸 뭘 봐야 되냐면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보고 우리는 어떻게 판단하냐면 어느 시점에서는 팔아야 되겠죠. 네. 그런데 그 시점하고는 아직 거리가 너무 멀다라는 겁니다. 그 시점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장단기 금리차가 정말 많이 올라가서 1.5% 이상까지 올라간다든지 아니면 물가상승률이 정말 경기가 좋아져서 2% 이상까지 폭등을 한다든지 뭐 아니면은 달러 지수가 정말로 뭐 110까지 간다든지 뭐 아니면 달러 지수가 폭락을 해서 80이 깨진다든지 뭐 이런 현상이 나온다면 그때는 우리가 정말 시장을 팔아야 되는데 네.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정말 여러 가지 부분들이 매력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 또 다시 말씀드리지만 2000년도 닷컴 버블 붕괴와는 정반대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이렇게 미국 시장이 매력도가 있는데 굳이 시장을 팔아야 되느냐 오히려 기회를 삼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립니다. 네. 자, 대선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지금 이제 조 바이든 그 거의 대통령 당선이 확실시 되고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시장에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나와요. 일단은 유동훈 본부장님은 좋게 보지 않아요. 그런데 뭐 이게 상원을 공화당이 장악을 하고 조 바이든이 네. 대통령이 되면은 시나리오, 그러니까 노이즈가 굉장히 클 거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려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네. 자, 그래서 우리 신재생 에너지 얘기를 조금 해볼까요? 예. 네. 왜냐하면 많은 관심이 있으니까. 네. 지금 신재생 에너지 부분에 있어서 주가가 어저께 폭락을 했다가 바이든이 당선이 된다 그러면서 급등을 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 신재생 에너지는 만약에 상원이 공화당이면 네. 이게 법안이 안 통과할까요? 글쎄, 통과 이게 트렌드이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있었던 지난 1년 동안에 이 신재생 에너지의 산업들의 주가는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요즘 얘기하는 걸 보면은 나는 전기차를 지지한다. 그리고 환경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맞다. 이제는 옛날에는 그런 얘기도 안 했는데 근데 이것의 잘못은 미국이 아니라 예. 중국이고 인도고 러시아다. 다른 나라를 블레임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상원의 입장에서는 이쪽에 부양을 갖다 안 했을 때 예. 굉장히 많은 뭐 이 블레임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예, 욕을 먹게 되는 거죠, 사실. 왜냐하면 미국이 지금 탄소 배출이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 세계 2등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공해를 많이 일으키는 국가 불안한 그런 국가 중에 하나라는 거죠. 중국 다음으로 2등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신재생 에너지 쪽에 투자가 안 일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바이든이 추진을 하면 상원이 그래도 조금씩
확인을 하면서 예. 투자를 일어나게 만들어줄 거기 때문에 이쪽은 좋아진다라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는 이게 대세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누가 되든 간에 투자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조금 올라왔었는데 5G. 네, 5G. 예, 이거는 마찬가지입니다. 바이든이 당선이 돼도 엄청나게 인프라 투자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트럼프는 뭐 여기에 엄청난 자금을 또 투자를 하겠다고 얘기했었으니까 네. 결국 5G는 왜 중요하냐면 이것도 패권 싸움이거든요. 앞으로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 꼭 이겨야 되는 산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신재생에너지와 5G, 트럼프가 1200조 원을 갖다가 통신망 인프라 투자하겠다고 네. 얘기했는데 그럼 바이든이 그럼 투자를 안 할까요? 아. 투자를 하겠죠.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이 두 개 업종은 계속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국가별로 상승 매력이 높은 국가를 좀 정리를 해볼까요? 지금 미증시는 굉장히 좋게 보고 계시는데 뭐 예전에는 중국 쪽도 좀 좋게 보셨으니까 네. 어떨까요? 뭐 국내 증시도 같이 한번 비교를 해보면서 국가별 상승 여력을 좀 네. 비교해보죠. 예, 이 테이블을 올리면 좀 너무 숫자가 많아서 그냥 제가 말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 네. 지금 보시면은 저희는 선진국이나 신흥국이나 별 차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네. 만약에 달러가 굉장히 빠르게 절하가 된다. 예. 자,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신흥국을 사야 되겠죠. 선진국보다는. 네. 뭐 미국을 사기보다는 신흥국을 사야 됩니다. 중국을 예. 사야 되겠죠.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안 흘러갈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미국의 패권은 제가 볼 때는 앞으로 50년은 더 갑니다. 적어도. 자, 그렇다면 달러가 급격하게 절하되는 현상은 없을 거다라고 네. 생각한다면 우리는 선진국의 투자 비중을 적어도 70%는 가져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 지금 현재 선진국의 시가총액이 전 세계 시가총액의 80%를 차지하기 때문에 70% 정도는 유지해야지만 아. 실질적으로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신흥국보다도 선진국의 지금 상승 여력이 얼마가 나오냐면 거의 한 16%대가 나오고요. 예. 예, 선진국의 상승 여력이. 신흥국의 특히 미국 나스닥. 여전히 높네요. 네, 여전히 높습니다. 예. 나스닥 100기업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37.6%나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다음에 신흥국을 보시면 상승 여력이 한 14%대 정도 나옵니다. 대만이 좋네요, 네. 상승 여력. 정말로 대만이 상승 여력이 높게 나옵니다. 근데 대만 같은 경우에 또 IT 업종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다음이 어느 나라입니까? 우리나라. 우리나라. 네. 예. 우리나라도 20%대 상승 여력이 나온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얘기할 때 보통 신흥국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는데 시가총액 개념으로는 신흥국이 20%니까 예. 여기에 30% 투자를 한다는 건 굉장히 큰 비중이다. 그렇지만 이 안에서 도대체 어떤 나라를 투자를 해야 되느냐라고 예. 질문을 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대만, 네. 한국, 베트남, 예. 여기에 아마 중국의 심천 아. 이 정도까지. 왜 다 이런 국가들이 좋냐면 이런 국가들은 다 기술 경쟁력이 있고 아. 제조 기반이 튼튼하고 그만큼 선진국이 좋을 때 같이 좋은, 네. 그렇죠? 원자재 쪽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쪽에 투자 초점을 맞추셔야 되는 것이고 선진국에 있어서는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만 미국과 유럽 쪽이 좋아 보이고 네. 이 두 개의 큰 선진국들이 계속적으로 경기에 부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아주 큰 폭의 경기 회복을 할 수 있을 가능성이 네. 있기 때문에 투자를 늦추시는 건 안 된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시장 전망 그리고 대선 이후에 포트폴리오 전략까지 얘기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시각 9시 20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외국인 어제장에서도 어떤 종목들을 승매수 했는지 외국인 승매수 상위 종목 현재 주가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카카오, 네이버, NC소프트, SK바이오팜 외국인 승매수 상위 종목인데요. 오늘 일제히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SK바이오팜은 좀 쉬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카카오, 네이버 올라가고요. NC소프트 0.7% 올라갑니다.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흐름 굉장히 좋아요. 5% 가까이 올라가면서 76만 8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SK하이닉스, 삼성물산, 삼성전기, SK케미칼도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입니다. SK하이닉스, 삼성물산 1% 넘게 올라가고요. 삼성전기도 올라갑니다. SK케미칼, LG화학 1%에서 2% 강세입니다. 자, 기관 순매수 상위 종목도 살펴볼까요? 기관은 삼성전자, 카카오, 네이버, SK하이닉스. 많은 종목들이 외국인 기관 동반 러브콜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자 오늘 2% 넘게 올라가죠. 59,700원입니다. 자, 그리고 NC소프트, 셀트리온, 삼성전기, SK케미칼 역시 기관 순매수 상위 종목입니다. 오늘 보시게 되면은 뭐 IT 섹터로는 굉장히 좋고요. 녹십자가 2% 상승세로 39만 1,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9시 21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장 전체적인 흐름 다시 한번 좀 확인해 볼게요. 코스피 상승폭을 더 늘려갑니다. 2389선. 이렇게 되면 2390선 회복까지도 얼마 남지 않았네요. 그리고
코스닥도 1% 넘게 올라갑니다. 838포인트입니다. 오늘 11월 5일 목요일 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